자, 썰풀기를 갖고 왔어요. 메이크업을 일단 하면서. 아, 오늘은 친구 결혼식장에 갑니다. 제 친구가 또 고등학교 친구가 또 결혼을 해요. 웬일이니? 이번에 저 진짜 매주 주말마다 결혼식 가는 거 알아요? 이번 달싹 다? 헉, 3월? 이제 4, 5월까지 쪽쪽 결혼식이 있겠지? 와. 나 이러다 결혼 못하면 어떡하냐? 아니 결혼 못할 것 같은 애들이 다 결혼하고 심지어 애들 사이에서도 야 세미야 너가 결혼 진짜 제일 빨리 하겠다 저는 이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 빼고 다 갔어요 아 그리고 저번에 영상 찍을 때 앞머리 수건 말고 했더니 얘기가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머리부터 말리고 하겠습니다 헤어쌤한테 연락 왔잖아 언니 그거 찍을 때 어떻게 앞머리를 안 말리고 머리 다 뒤집어 까지게 왜 그렇게 시작했냐고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앞머리부터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풀 썰은요, 연애하면서. 연애 아니면은 뭐 그냥 썸 타면서 쪽팔렸던 썰들 다들 있잖아요. 약간 기억하기 싫고 이불킥 하는 썰들. 그런 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내가 진짜 라디오를 하면서 이런 썰을 진짜 많이 풀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까지 기억하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하면서 팔렸던 썰, 부끄러웠던 썰, 어떻게 뭐 그런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두 가지를 섞어 쓴다 그랬죠? 요거랑 이번에는. 이두 가지 색을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전 이렇게 밑에 물티슈로 꼭 준비를 해둬요. 붓으로. 쓱쓱쓱쓱. 자, 일단, 제가 예전에 20대 초반에 만났던 분이 있었는데, 그때는 연애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얼굴도 잘못 마주치고,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얼굴도 잘못 쳐다보고 있는데, 버스 기다리면서 남자친구가 날 그려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좋아.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 기다리면서 나를 종이에 막 그리는데, 진짜 어떻게 그렸냐면, 눈만 이렇게 두개 붙여가지고 지금은 제가 이제 개그를 하면서 그래 나눈 몰렸어 막 이러지만 그 어린 나이에는 그게 진짜 민망하고 뚜껑 어디 갔니? 진짜 민망하고 부끄럽잖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찢어버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장난기가 너무 심했어 아니 어떻게 사람 눈을 저렇게 두개 붙여서 그릴 수가 있어? 어린 마음에 엄청난 상처로 남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썰풀때 사람들이 설레이고 이야기 전개가 될줄 알았는데 왜 바로 헤어지냐 약간 오늘 썰도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썰도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후드르득득 지나갈 일. 물론 좋았던 적 많고 설렜던 적 많죠. 남자친구분들이 나를 또 사랑해주고 이뻐해주고 우비좀 해주고 많죠. 근데 제가 이제 재밌는 썰들만 모아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다. 근데 그건 있었어. 제가 연애할 때 남들은 야, 너왜 이렇게 쓰레기만 만나서 이렇게 대우를 못 받았어? 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렇게 만든 것도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남자친구가 기분 나쁘거나 이거 공감되시는 분들 많을 거야. 가스라이팅 당하거나 특히 나쁜 남자 만나는 사람들이 특일 거야. 그 사람이 원래 나쁜 남자는 아니었을 거야. 내가 그 남자를 그렇게 만든다? 내가 막다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장난치는 거막다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막 나한테 막 심한 얘기를 해. 그럼 그거를 화를 내야 되잖아. 너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기분 나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뭐 얘기만 해도 그냥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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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도 그래 막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해버리니까 세미는 어차피 장난쳐도 다 받아주니까 세미는 어차피 다 이해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쁜 남자를 만났는데 내 남자친구가 쓰레기다 하시는 분들은요 한번 나의 태도를 살짝만 한번 되짚어 보세요 어쩌면 내가 그 남자를 그렇게 만드는 걸 수도 있어 저는 사실 좀 그랬던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얄짤없지 지금은 뭐라 하지 그러면 야, 헤어져. 그런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다. 내가 이건 20대 중반쯤이었을 거야. 이제 남자친구랑 같이 클럽을 가게 된 거예요. 보통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남자친구랑 잘안 가잖아. 그리고 제가 사실 좀 그렇게 놀고 이런 경험이 많진 않아요. 막 맨날 극장 생활하고 만신창이고 막 이랬으니까 어디 클럽 가가지고 남자를 만나고 즐기고 막 이런 거잘안 했다고. 근데 남자친구랑 클럽을 가게 됐는데 웬걸? 내가 알고 있는 클럽의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아는 척을 하고 싶은 거야. 왜냐면 약간 좀 그런 거 있잖아. 지금은 그런데 많이 안
안 다니고 못 놀아본 게 너무나도 어필이 되지. 그러잖아. 나이 먹으면은 그런 경험이 많이 없는 게 오히려 남자친구 입장에선 좋지. 근데 그때는 약간 조금 어렸잖아. 그러니까 아는 척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자마자 그 팔찌 띠를 주잖아요. 자, 여기 유분기를 닦아줄게요, 손으로. 자, 오늘은 살짝 그 결혼식이니까 주황쟁이로다가 오렌지빛 돌대 약간 갈색빛 돌게 은은뱅이로 결혼식 그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제일 연한색. 뭔가 좀 이렇게 아는 척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팔찌 띠 주는 거 알죠? 그 띠가 뭐냐면 맥주 한 병 아니면 맥주 한 잔 무료란 말이야. 얼추 또 어디서 먹어본 기억이 있어가지고 들어가자마자 원래 좀 놀고 이렇게 먹어도 되는데 분치 들어가가지고 바로 카운터로 가. 딱 띠 보여주면서 했다. 그리고 맥주를 받았어요. 받자마자 알잖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같이 춤출래? 약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딱 멋있게 딱 받자마자 감사합니다 마시는데 누가 여기 치고 간 거야. 진짜로 우직한 소리가 났어. 그리고 이에 뭐가 이렇게 씹히는 거예요. 이다. 이가 깨졌다. 근데 피도 나네. 그래가지고 여기다. 여기 이것도 원래는 더 심하게 폈었는데 치과에서 밑에를 살짝 갈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자마자 진짜 들어가서 5분도 안 돼가지고 들어가서 맥주 주세요. 아! 5분 만에 나왔다. 집에 갔어. 이가 깨졌는데 어떡해. 근데 머릿속에 알지? 온통 패인 게 심하게 보였으니까 몇십만 원 깨졌다. 이가 비싸니까. 그 생각을 했었죠. 아, 근데 다행히도 치과에서 너무 친절히 이거 밑에만 살짝 갈면은 좀 많이 안 보일 거예요 라고 해가지고 갈았는데 진짜로 티 안 나요. 아는 척 금물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라. 그 다음에 더 좀 더 진한 색. 첫 번째 이거 발랐고 두 번째 이거 그냥 그라데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번 거는 눈꼬리 쪽에만 살짝 이렇게 해줄게요. 섀도우 여러 개 있는 거 사면은 아 어떤 걸 어떻게 써야 되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연한 거에서부터 진한 순으로 그라데이션으로 넓게 중간 작게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과하지 않고 이렇게 눈꼬리에 딱 붙여가지고 라이너 속을 채워줄 건데 유분기를 먼저 이렇게 제거해줘야 잘 발려요. 이거 잘못하다가 렌즈에 그릴 때가 있어. 눈 점막을 먼저 채워주고 그런 적도 있어. 남자친구랑 같이 데이트하고 있는데 남자친구 친구들을 만난 거예요. 그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술자리를 하게 된다.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놀게 된 거야. 뭐 3대3이 되었죠. 그래서 막 노는데 내가 막 다 웃겨줬어. 막 온몸 손짓 발짓 하면서 막 웃겨주고 빵빵 터뜨리고 막 애들 난리 났어. 언니 너무 웃겨요. 언니 진짜 최고 짱짱 이러면서 난리가 난 거야.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그때 이제 돌잔치 해가지고 열심히 벌었던 돈으로 또 술을 쐈네. 쏘고 다음 차 어디로 갈까? 막 이러고 난 신나가지고 애들이 이미 막 배꼽 다 찢어진 상태로 애들이 어디로 가지 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너 먼저 집에 가 이러는 거야. 근데 언니의 자존심이 있잖아. 걷다 대고 내가 점막에 가깝게 걷다 대고 내가 나 안 가 왜? 막 이러면은 애들이 봤을 때 너무 초라해 보일까봐 엄청 당연한 듯이 쿨한 척 그럼 가야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애들이 언니 가시게요? 어디 가요? 이랬는데 나도 모르죠 어디 가야 될지도. 근데 되게 쿨한 척 그냥 애들아 재밌게 놀아 이러면서 막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신림에서 갈 데가 없잖아. 그 남자친구의 집에 가가지고 기다렸어요. 걔를 오겠지 해가지고 이제 기다렸는데 한 시간이 지나도 두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봤어. 아니 걔가 어디를 간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난 아예 모르거든.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여자애들이 언니는 왜 노래방에 안 왔어요? 그래서 되게 쿨한 척 언니 일부러 안 갔지. 언니 오늘 내일 일정 있어가지고 안 갔지. 또로로. 그리고 5시간인가? 그 남자친구 기다렸다가 집에 갔던 적이 있어요. 살짝 풀어줄 거예요, 라이너를. 뭘로 풀어주냐? 제일 작은 두스루. 아까 있던 색 중에 진한 색. 이 두 개죠? 이 두 개를 섞어서. 눈꼬리 부분 있죠? 풀어줘. 부드럽게. 그러면 약간 은은해진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메이크업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느낌으로 풀어드리는 거니까 잘 보고 따라해보세요. 자, 이렇게 그윽해졌죠? 그리고 면봉으로 어차피 한 번씩 다 수정할 거니까 면봉으로 쓱쓱 과감하게 해줄 수 있고 마스카라 1차로 저는 속눈썹 펌을 했기 때문에 에센스로 가볍게 속눈썹을 붙일 겁니다. 요새 제가 꽂힌 속눈썹이 있어요. 원래 톡톡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W 속눈썹 이건 어디 나갈 때 좋습니다. 잘 붙이면은 은은하게 좋아. 자, 집게로 끝에랑 앞쪽은 11mm, 가운데는 12mm로 해서 제일 길게 한번 해볼게요. 면봉은 필수. 중학교 때 다들 이렇게 연애 해보잖아요. 순수한 연애. 손도 못 잡아 그때는. 그때는 제가 살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냥 모든 게 부끄러워서 눈 쳐다보는 것도 부끄럽고 다 그러지 않아? 그 나이 때는 숨 쉬는 것도 부끄럽잖아. 근데 그때 버스를 같이 타고 어디를 막 가는 거였는데 교통카드가 안 찍히는 거야, 내게. 그냥 교통카드를 띠딕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띡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 예를 들어 이렇게 하잖아요. 띡 하면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띡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당황한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로 진짜 심하게 내가 생각해도 그때 왜 내가 못 멈췄지 할 정도로 진짜 처리가 되지 처리가 되지 않았어 처리가 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아 처리가 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야. 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니까 더 흥분한 거야. 내가 그래서 막 처급 하면서 난리가 나서 진짜 기사님이 학생 진정해 학생 진정해 천천히 했는데 아 네 했는데 진정이 안 돼. 처리가 되지 않아 달려. 그 손에 만나면 달리는 거야. 학생 진정해. 아 네 알겠습니다. 이딕 처리가 되지. 진정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오빠가 두 명이요 해가지고 찍어줬었어. 다들 어릴 때 이런 흑역사 있지 않아요?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내 몸을 못 멈췄어. 너무 길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내려주세요. 아 그리고 이 반지 그때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 반지는 톡톡하라 에디션에 포함되어 있던 친구였습니다. 속눈썹 뷰러랑 이렇게 속눈썹이 완성. 그리고 또 쪽팔렸던 것 중에 20대 또 초중반 때 만났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연애를 하는데 그분이 운전을 하고 내가 보조석에 앉아있었어. 그러다가 어떤 차가 좀 무리하게 끼어들긴 했어. 근데 갑자기 차를 멈춰서 내리더니 엄청 따지는 거야. 막 문 쾅쾅 하면서 내리라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아,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안에서. 아 물론 이제 갓길에 차를 세우고요. 그 정도로 화낼 일인가. 난 막 무섭고 싸우는 게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막 뭐라 했거든. 아니 왜 싸우냐. 저분도 뭐 이유가 있겠지. 뭐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놀러 가는데 기분 망치니까 내가 막 난리를 쳤어. 아 왜 그렇게 싸우고 그러냐. 왜 자꾸 길에 그러니까 갑자기 남자친구가 네 쪽으로 끼어드니까 그렇지. 너가 다칠까봐. 내가 이 화나는 거는 유지는 해야 되겠고 그 말은 막 좀 막 꽁냥꽁냥 하긴 했지. 아무튼 그러다가 내가 됐어 나 그런 거 싫어 나 이해 못해 가는데 자꾸 웃음이 새어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창밖을 보면서 알지 싸웠는데 공기는 차가워 근데 자꾸 웃음 나와가지고 창밖을 보면서 이러면서 계속 웃었거든? 근데 유리문에 그 얼굴이 비친 걸 본 것 같아. 너무 싫어. 너무 싫지 않아? 내가 웃고 있는 거 걸렸을 때? 뭐 그렇게 날 사랑했었다. 이것도 어렸을 때 길가에 어디 가는데 동대문이 어딘지 기억도 안 나. 피아노가 있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 쳐보라고 이렇게 피아노 해주잖아.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없는 살림에 피아노 한 5년인가 6년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나라나라나라나라나 이거를 약간 기억하고 있었던 건데 약간 좀 뽐내고 싶은 거야. 남자친구한테 나 피아노 좀 쓸 줄 아는데 그거밖에 모르면서 나 피아노 쓸 줄 아는데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남자친구가 그래? 피아노 쳐봐. 거기서 이제 내 매력 어필, 여성스러움, 그런 우아함을 약간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딱 올리려고 하는데 진짜로 내 손톱에 나도 왜 그게 꼈었는지 모르겠는데 내 손톱에 진짜 이런 검은색 때가 10개 다 껴있는 거야. 진짜 진하게. 내가 무슨 땅을 팠나? 나 기억이 안 나. 다 껴있는 거야. 그래서 딱 올리려고 했는데 옆에 남자친구는 왜? 쳐봐. 쳐봐 너무 궁금해. 근데 이미 어떻게 여기 진짜 10개 깎여있는데 그래가지고
아, 근데 자신이 없어. 이러면서 막 뺐단 말이야, 갑자기. 근데 남친 끝까지, 아, 쳐봐. 보고 싶어. 막 이러는데. 근데 나도 사실 막 뽐내고는 싶은 거야, 그게. 괜히 알지. 몰렸다가, 이거 진짜 20번 했을걸? 진짜 그게 더 이상한 거 알죠? 안 하면 안 하고, 하면 하면 되는데, 계속, 미래, 또 하고 싶어가지고. 미래, 미래, 근데, 아니, 왜 해봐. 미래, 알았어. 하지 마. 그럼 가자. 아니, 근데,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러면서 알지? 조용히 빼, 하나씩. 아, 근데, 하면서 뒤에서, 손 뒤에서, 손톱 이렇게 빼는 거 있잖아. 아, 근데, 아, 잠깐만. 아, 나칠수 있어. 미래, 또 있네. 아, 내가, 잠깐, 미래. 결국 그렇게 해서 미래 미래 미시까지만 쳤던 기억이 나요. 안할 거면 안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이상해. 분위기만 이상해지고. 어머, 눈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방금. 이것도 산을 쌓았어. 괜히 그런 거 있지 않아? 립스틱 쓸때 끝에 뾰족하게 만들고 싶고 계속 입술 모양대로. 그리고 이것도 괜히 산을 쌓고 싶지 않아요? 내가 얼마큼 썼는지 그런 욕심이 있다. 컨실러로 면봉 자국, 청소 붙이면서 이런 거다 없애줍니다. 이런 거 밑에. 아, 근데 이번에 인스타 그거 알죠? 잘못 사고 실패한 경우 많잖아. 근데 이번에 이 마스카라를 사봤어. 좋다 그래가지고. 오, 좋다. 가운데 너무 긴데? 이거 되게 잘 올라가네? 너무 올라갔다. 뭐야, 이거 마스카라 왜 이렇게 좋아? 이렇게 해주고, 눈 밑에를 해줍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애교살을 먼저 1차로 만들어주고, 마치 내 살인 것 마냥, 섀도우를 얹어요. 좀 크게 해도 돼요. 어차피 섀도우로 다시 눈밑을 만들 거기 때문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아까 했던 거 반대로, 살짝 점막이랑 띄어서, 이렇게. 두 번째. 살짝 점막과 띄어서. 그다음에 눈꼬리. 아, 진짜 메이크업의 핵심은 진짜 여기 삼각지대라고 했죠? 삼각존. 살짝 어두운 색으로 여기를 무조건 채워줘야 돼. 그래야 진짜 화장이 완성. 저도 옛날에 눈밑 섀도우를 안 했거든요? 눈 위에 섀도우가 중요한 줄 알고, 메이크업 쌤들도 그렇고, 다 얘기하는 게, 눈 밑에를 해야 진짜 완성이에요. 그래야 진짜 이뻐. 눈 위에만 하면은 진짜 소용없어. 무조건 눈 밑에까지 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눈이 선명하게. 이 소바 있죠? 쌍꺼풀 라인을 조금 더 빼줄게요. 살짝. 이 은은님이 만들어준 거잘 따라가야 돼, 라인을. 이뻐, 이뻐. 와, 그리고 예전에 그것도 있었다. 이거는 내가 쪽팔렸던 게 아니라 상대방이 조금 쪽팔렸을 건데, 제가 아는 오빠 친구가 잠깐 온다 그래가지고 인사를 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친한 오빠가, 야, 내 친구가 너 보더니 너 마음에 든대? 이러는 거야. 그래서 한번 둘이 밥 한번 먹어보는 거 어때?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남자친구도 없고 이랬으니까, 밥 한번 먹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네? 했어. 그래가지고 그분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있는데, 아, 긴가민가 하는 거야.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데, 술을 막 먹으러 간 거야. 그러니까 완전 긴가민가 했던 거지, 술까지 먹으러 갔다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2차로 밥 먹고 술까지 먹으러 가서 얘기하는데, 진짜 긴가민가 하더라고. 근데 결정적으로, 아, 아니다 라고 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번에 이거 디올 샀는데 너무 이뻐. 볼터치를 했잖아요. 이두 가지 색상 있지. 난 이거 두개 섞어. 그 다음에 여기 약간 살짝 위쪽에 은은한 펄. 이게 펄이 미쳤음. 근데 인터넷으로 샀는데 이거 생각보다는 엄청 비싸지 않고, 이런 거는 전에도 말했지만 오래 쓰거든요. 이게 이 광택이, 이 은은한 펄 광택이 진짜 미침. 그리고 나머지 여기 두 개. 나머지 여기 두 개는 하이라이터로 써도 되거든요, 코? 이거 두개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를 사면은 블러셔랑 하이라이터도 된다. 하이라이터는 저기 코 끝은 안 하고요. 이렇게 이쪽이랑 여기 끝만 하고. 그분이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군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거지. 그때부터 저는 이 남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군대 얘기를 해서가 아니에요. 시작하기 전부터 맥주 한 잔을 막 벌컥벌컥 들이키더라고. 그게 문제였던 거야. 맥주를 군대. 아, 진짜 트림이 정말 길게 나왔는데 이분도 못 멈춘 거야. 눈이 점점 커져. 군대 하고,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대. 그래가지고 나도
필름 거의 한 3초에서 5초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어려서 그런가 지금이었으면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고 이거 메이크업 쌤이 주셨어요. 언니 오뎅꼬지 쓰지 마세요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알지. 그런 모든 것들이 막 정이 안 가는 거. 그래가지고 그 분이랑 뭐 끝났죠. 썸도 못 해보고. 코끝에까지 해줄게요. 여기 밑에. 여기에 살짝 오늘은 펄을 가미해보. 뚜껑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놨다가 손으로 파버렸어 방금. 얘는 진짜 오래 썼어. 눈동자 위에. 오늘 신부보다 이쁘면 안 되기 때문에 눈동자 밖에서 한번 해줘야겠다. 펄이 굉장히 굵고 이쁩니다. 이렇게 하고 역시나 목에 톤을 맞춰주고요. 오늘의 밤이면 파우더는 많이 해주면 안 되고 유분기가 돌만한 곳에 광채가 도는 화장을 했지만 그 광채가 이 안에서 뿜뿜 튀어오르게 이렇게 기본적으로 한번 깔아주고요. 그리고 예전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 오빠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무식한 사람이 신조를 가지면 그게 진짜 무섭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게 저한테 계속 조언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조언이 진짜 콧구멍으로도 안 들어오는 거. 내가 막 울어 그러면은 세미야 너 이래서 슬프지 이럴 땐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었나 봐. 근데 그런 단어들이 없으니까 하이라이트 살짝만 덧바를게요. 그런 게 없으니까 나한테 세미야 너가 눈물이 나는 거? 슬프기 때문이야. 너가 슬프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조언이 다 이런 건 거야. 그 나중에는 진짜로 내 오빠 이게 아니라 알지 울고 있는 그러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 사람이. 내가 이해가 안 되게 얘기하니까 이게 오히려 싸움이 되더라고.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오빠 1월 1일날 만날래? 2일날 만날래? 이러니까 2일날 만나자 이러는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근데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맞춰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춰줘? 1월 1일날 돼 2일날 돼 이거 다 맞춰주는 거잖아. 아니 오빠 보통은 1월 1일이랑 1월 2일날 우리 둘이 시간이 되니까 그 중에 어느 날 만날까 이렇게 얘기하 하는 거. 오빠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다. 이거는 오빠가 날 맞춰주는 게 아니라 조율이다. 그잖아요. 약속할 때 보통 너 며칠 날 돼? 너 언제 돼? 어 나 언제 언제 돼? 어 그러면은 우리 그날 놀자. 보통 이게 조율이잖아. 근데 공이 핑크슈. 근데 아니래. 그건 맞춰주는 거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논쟁이 된 거야. 아니다 이거 오빠 조율이야. 이게 어떻게 조율이야 세미야. 내가 맞춰주는 거지. 보통 약속 그렇게 잡는다. 이건 조율이다. 아니 맞춰주는 거지. 그러다가 내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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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진짜로 눈을 똑바로 쳐다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거든요. 그리고 이별했어요. 근데 이별할 때 마지막 날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영화 같아. 뭐냐면 그러고 우리는 안 맞는다. 이별을 하자. 그때 이제 3년을 만난 상태였거든. 왜냐면 그분도 내가 소리 지르는 거야 깜짝. 저는 제 인생에서 소리를 질러본 적이 없는데 나도 깜짝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막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이제 이별하기로 했는데 진짜 드라마처럼 마지막이니까 우리 바다 한번 보러 가자 당일로. 그래가지고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그 사람의 차를 타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1시간 반 2시간 걸려서. 그리고 바다를 한번 싹 걸어서 진짜 한마디도 안 하고 한번 싹 걷고 다시 그 차를 타고 저를 내려다주고 간 게 마지막 날이었어요. 진짜 한마디도 안 함. 정말로 1도 이 말도 안 함. 거기가 우리 둘이 한 세네 번 갔던 바닷가였거든요. 그냥 거기를 둘이 걸었어. 둘이 무슨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둘이 걷기만 했어. 자 그러면은 저는 머리랑 옷을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 되게 잘 됐죠. 자 이렇게 결혼식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저는 친구 결혼식 사회를 보러 가는 거거든요. 열심히 사회를 보고 오도록 사회를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뉴질기가 저렇게 오니.